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6회에서 딸이 주는 유흥업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네, 아프리카의 수컷 사자도 애완동물로 척 끌고 다니며 그 돈자랑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또 거기에 하나의 취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른 한 가지 취미는 바로 무기들을 수집하는 거였답니다. 지금까지 따디주가 가지고 다녔던 권총은 그 소구경 권총이잖아요. 화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뭐 쪼무대기들한테 겁을 주기 위한 총이었죠. 하지만 그가 수집한 총은 큰 놈들이었답니다. 따디주의 가게에 그 러시아 아가씨들 많잖아요. 그 아가씨들을 통해서 러시아 마피아들과 연계하여 무기들을 사들였던 거죠. 그 중에는 AK-47 자동 소총 5대에 또 중형 기관총에 로켓 발사기까지 또 수류탄 등 그냥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들을 그냥 가득 사들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따디주가 잡히면서 그의 무기고를 털었던 경찰들은 그 무기들을 보자 그냥 한참을 멍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뭐야? 따디주 이놈 이거 뭐 정변이라고 이렇게도 했던 거야? 뭐야? 이 정도까지 사들일 필요가 있었나? 네, 이어 2002년이 동생 쇼디주의 생일날에 또 따디주는 AK-47 자동소총을 한 대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보셨나요? 이놈들 이거 그냥 생일 선물 스케일부터가 달랐죠. 네, 이제껏 그 따디주와 쇼디주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얘네 부하들 얘기는 별로 안 했었죠. 사실 그 조직원들도 엄청 많고 뭐 크고 작은 전쟁들도 엄청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냥 그렇게 비슷한 이유이고 비슷한 뭐 싸움이었으니 일일이 얘기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좀 특색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요, 이 1호 범죄자는 샤오디주이고 2호 범죄자는 따디주였으며 3호 범죄자는 왕웨이라는 놈이었답니다. 이놈은 전에 얘기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그 전하는 데 의하면 이 할빈 쪽이 엄청난 주먹이었답니다. 하지만 샤오디주의 그 흑사회 실력에 반하여 주동적으로 샤오디주 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웨이 이놈은 그 선천적인 행동대장이었으며 그 패기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이놈 별명이 징지의 따총이라고 불렀는데 그 거리를 청소하는 큰 벌레라는 뜻입니다. 에? 그건 또 뭔 뜻이냐고요? 네, 이 왕웨이가 길거리에 척 나서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냥 무서워서 다들 그냥 막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거리를 청소하는 덩치가 큰 벌레라고 부른 거였죠. 우리 생활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척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느껴지는 위압감 같은 거예요. 왕웨이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취미가 있었다는데요. 가끔씩 심심해지면 이 나와서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손을 척 들면 택시가 멈추겠죠. 야, 너 먼저 가지 말고 좀 기다려라, 알았니? 네, 그리고는 또 뒤에 오는 택시들을 대여섯 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제야 제일 앞에 택시에 앉아서 출발하고 그 뒤에 택시들 보고 모두 앞에 택시를 따르라는 거였죠. 야, 그 참으로 희한한 놈들도 다 있었죠. 왕웨이는 주먹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해서 이 경찰서에서는 3호 인물로까지 지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샤오디주의 와이프는 허빙이었는데요. 그 샤오디주가 18살 때 허빙은 17살로 그때부터 쭉 샤오디주를 따랐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이 샤오디주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집도 엄청 가난하여 그냥 가진 거라곤 두 주먹과 그 배짱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허빙은 그 남자 보는 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녀는 집안이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가출까지 하고는 쭉 그냥 샤오디주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샤오디주는 2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정이 많고 의리를 많이 따지는 놈 이었습니다. 하여 그런 허빙을 그렇게 아끼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허빙은 현모양처였을까요? 그것과도 거리가 아주 멉니다. 왜냐면 샤오디주가 돈도 많고 이 권력도 있게 되자 허빙도 돈을 그냥 물쓰듯 팡팡 써댔으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답니다. 그 전형적인 되먹지 못한 사모님 스타일이었죠. 샤오디주는 행여 그런 허빙이 어디 다치기라도 할까봐 자신이 제일 든든한 행동대
대장인 왕웨이를 허빙의 보디가드로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도 샤오디주는 사업에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하고 허빙은 여자친구 한 명이라 그 술집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신처럼 무서운 패기가 넘치는 왕웨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이어 그 두 사모님은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또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이어 술집에 웨이터가 다니면서 선곡을 하겠냐고 물어봤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술집들 많죠. 그 큰 홀에서 다들 각자 자신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선곡을 하는 겁니다. 이어 자신이 노래가 나오면 그 다 보이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술집 말입니다. 이어 웨이터는 테이블마다 다니며 그 선곡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는데요. 허빙은 뉘런 화라는 곡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한글로 여인 꽃이라는 뜻인데요. 그 발렌타인 데이에도 일 때문에 자신이랑 못해주는 샤오디주가 많이 섭섭했겠죠. 그렇게 꿀꿀한 기분으로 술을 퍼마시는데 드디어 자신이 신청한 여인 꽃이라는 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술도 알딸딸해진 허빙은 그 휘청휘청거리며 무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간발이 차이로 다른 여자가 먼저 허빙인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노래를 하는 거였답니다. 에? 뭐야? 너 감히 내 눈앞에서 내 거를 낚아채? 허빙은 대뜸 손을 들어서 그 여자의 귓바망이를 그냥 쫙 날립니다. 니까짓게 내 노래를 낚아채? 너 오늘 죽어봐라! 이어 허빙과 그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움켜잡고 막 뒹굴었답니다. 네, 사실 이 당한 여자는 이름이 우징이라고 불렀는데요. 얘도 그날의 명바로 여인꽃이라는 노래를 선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니 올라가서 불렀던 거죠. 아니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서로 양보하고 아 같은 노래를 선곡했구나 아 괜찮아요 뭐 전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겠지만 허빙은 그렇게 막무가내였답니다. 하지만 이때 우진과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들이 우르르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허빙이 머리채를 꽉 잡아 끌더니 귓방망이를 쫙쫙 하고 날리고는 구두발로 배를 콱 걷어찹니다. 이어서 또 함께 올라온 3명의 남자들이 그 배를 끌어안고 넘어져 있는 허빙을 그냥 마구마구 밟아놨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때 그 허빙이 보디가드인 그 난다긴다는 왕후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사실 그렇게 묘하게도요. 이놈은 그 시각에 왕빙과 함께 그 술 마시던 친구를 그 꼬셔서는 급하게 곁에 룸에 들어가서 떡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형수님 왕빙을 혼자 두고 그 친구와 화장실을 간다고 뻥을 치고는 이 나와서 곁에 룸에서 그냥 철썩철썩을 하였던 거죠. 이어 시원하게 물을 다 빼고는 술집에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저건 뭐지? 뭔 남자 3명이 피범벅이 된 여자를 그냥 마구마구 밟아 놓는 거였답니다. 야 저런 조그만 놈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우리 형수님 술맛을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왕웨이는 그 크나큰 몸집을 움직이며 이 뚱기적뚱기적 거리고 달아갑니다. 근데 에? 저 여자 옷이 왠지 낯이 있는 거였답니다. 누구였더라? 이 왕웨이는 혹시나 해서 허빙이 앉았던 테이블을 보니 허빙이 없는 거였죠. 아이쿠야 큰일 났다야 저게 형수님이구나. 이 왕웨이는 두 주먹을 곤두세우곤 왁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있던 그중 한 놈을 잡아다가 퉁 하고 그냥 박치기를 날리는 거죠. 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 그냥 혀를 가로물고 기절했답니다. 이 그 사신처럼 험상궂은 왕웨이가 한 방에 그냥 한 명을 보내자 다른 두 남자는 비수를 빼듭니다. 니네 오늘 다 죽어야 되겠다. 니네 내 누긴지 아니? 내 그 샤오디주 제1행동대장 왕웨이다. 니네가 밟아놓은 저분은 샤오디주의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다. 자 그럼 이리로 와봐라. 내가 뭐? 샤오디주의 사람들이라고? 사실 그 당시에 치치아 시내에서 따 샤오디주를 모른다면 간첩이겠죠. 저희 대학교 동창이 바로 치치아 시 사람이었는데요. 혹시나 해서 따 샤오디주를 아니까 물어보니까 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 두 명의 남자는 샤오디주라는 이름을 듣자 그냥 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어 뚱땡이 왕웨이는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쫓아가 봤지만 역시 놓치고 말았죠. 이어 또 재빨리 다시 돌아와서 그 허빙을 부축합니다. 야, 내 그 머리채를 잡은 여자 어딨니? 가부터 빨리 먼저 잡아라! 에?
그제야 왕웨이는 주위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는데 우징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답니다. 네, 하지만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을 박치기로 해서 기절시킨 놈이 있잖아요. 왕웨이는 그 놈을 잡아서 조직으로 복귀합니다. 뭐라고? 감히 내 여자를 발만하다고? 샤오디주는 버럭 일어나더니 그 사무실에 걸어놨던 엽총을 내리우고는 탄약을 넣고 철컥 재웁니다. 저기 형님, 쟤를 처리하는 건 마땅한데요. 우선 그 도망친 두 놈과 형수님이랑 붙은 그 여자를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샤오디주는 멈춥니다. 야, 맞다야. 그래야 되겠구나. 이어 샤오디주는 엽총을 내려놓고는 곁에 골프대를 잡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의 어깨를 향해 확 하고 내리까는 거죠. 순간 우드득 하고 뼈가 우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비명소리가 그냥 울려 퍼집니다. 야, 니 제대로 말해라, 알았니? 아이 뭐 다음에는 니 머리통을 향해 그냥 아주 나이스 샷으로 날려보낼 테니. 네, 이어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했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우징이라고 불렀고 세 명이 남자들 중에는 한 명이 그 남자랑 연애하는 관계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이 남자는 뭐 흑사회 조폭도 아니고 그냥 샤브샤브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일반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 일반 서빙을 하는 복무원도 그냥 몸에다 비수를 갖고 다닌다고요? 이러니 그때 그 사회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름이 우징이라 이거지. 야들아, 모든 애들을 풀어서 이 여자를 잡아와라. 돈을 얼마나 써도 좋으니까, 죽어서 뭐 시체를 끌어오든 아무래도 좋으니까 빨리 좀 내 앞에 데려와 놔라. 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우징이 집을 알아냈으며 이 왕후에는 즉시 애들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야야, 우징이 어디 있니? 어? 없다고? 근데 니는 누구야? 네, 사실 우징은 먼 곳으로 도망간 지 오래됐고 그녀의 여동생이 집에 있었답니다. 그래, 그럼 니가 언니를 대신해서 니 언니가 했던 그대로 좀 맞아줘야 되겠다. 이 왕후에는 그 곰이 발 같은 큰 손으로 그 여동생이 귓바망이를 확 날립니다. 야들아, 구두를 신고 왔지? 그 뾰족한 부분으로 그냥 확실하게 좀 한번 발라줘라. 네, 그렇게 우징이 여동생은 그냥 피 터지게 당했는데 그래도 왕후에는 성차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도 왕후에는 그냥 심심하면 애들을 데리고 그 우징 집으로 네 차례나 쳐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모조리 패버리고 모조리 부셔버리고 가는 거죠. 그 네 차례의 습격에서 총 9명이나 되는 그 우징이 가족과 친구들이 당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네, 경찰들은 뭐 다들 그 샤오디주의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 뇌물로 들어온 돈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관들도 그냥 눈치를 보면서 제압 못하고 있던 따 샤오디주는 왜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젠 따 디주는 그렇게 매일 밤 그냥 백마와 토종말들을 그냥 바꿔바꿔 갈아타며 그 달달한 생활에 만족하였답니다. 아무리 써 그냥 계속 불어만 나는 수입을 어떻게 하면 다 쓸까, 뭐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샤오디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놈한테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놈은 이놈인데 샤오디주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걸 바랍니다. 네, 이놈은요 또 한 번이 비상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요 그 보통 백성들도 주유소를 하는 집이 있었답니다. 샤오디주는 마침 그때 아는 지인이 자신이 주유소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샤오디주의 그 타고난 안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 주유소를 무려 300만 위엔이나 주고 사들였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또 엄청난 돈이었지만 이제 그가 그 주유소를 얼마에 다시 팔아 넘기는가를 보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어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 정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국내 모든 주유소들은 개인이 이젠 소유할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나라에서 그냥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방침이 나왔던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강제로 빼앗지는 못할 게 아닙니까? 중국 정부는 매개인이 손으로부터 그 주유소들을 돈을 주고 사들여야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냐 하는 거는 그 매개인이 능력이겠죠. 힘과 백이 없으면 그냥 완전 헐값에 그
국가에 먹히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샤오디주 같은 놈들입니다. 샤오디주는 한 능력이 좋은 브로커를 찾습니다. 이 브로커는 인맥이 넓어서 그 중국 석유 회사의 고층 간부들한테 돈을 먹여서는 샤오디주의 주유소를 좋은 가격에 사들이게 할 수 있는 놈이었죠. 이 샤오디주는 그 브로커를 요청하여 한 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반갑소. 네, 샤오디주요. 알고 있지야? 내가 말이여, 전에 운이 아주 좋게도 엄청 큰 규모의 주유소를 하나 사들이게 됐단 말이여. 이제 제가 그걸 좀 좋은 가격에 이 나라에서 사들이게 힘을 좀 써줘야겠어. 네, 사실 그 주유소는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 샤오디주 이놈이 또 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네. 샤오디주를 모르면 이 지치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도울 수는 있는데요. 그 저도 위쪽에 뭐 여러 곳에다가 돈을 찔러줘야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 한 5-60만 위에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뭐? 이어 샤오디주는 젓가락을 확 내려놓습니다. 아, 네? 왜요? 비용이 맞지 않은가요? 그 샤오디주의 성격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브로커는 완전 쫄았죠. 그래, 그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비용이 한 100만 위에는 돼야 너도 멘즈가 설 게 아니니, 어? 내 지금 즉시 100만 위에는 쏴줄게. 자, 잔을 들어라. 니 이번에 맷짝에 한번 이 일을 처리할 거라고 굳게 믿는데. 에? 헐, 그 브로커는 멍해서 혹시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금액을 체크했답니다. 네, 샤오디주는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그냥 화끈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샤오디주가 자신이 나이트를 건설할 때 말입니다. 벽돌을 사드리는데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그렇게 생쇼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50만 위엔이면 된다고 하는 일을 굳이 100만 위엔을 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브로커는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처먹었는데 그 판매 가격이 시원치 않으면 자신은 또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 건가 하는 걸 말입니다. 이어 그 브로커는 올리 뛰고 내리 뛰면서 그 고층 간부들한테 그냥 열심히 돈을 먹입니다. 이어서 300만 위엔의 주유소를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1998만 위엔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와우, 어마어마했죠? 비용까지 합해봐야 400만 위엔짜리를 그 1998만 위엔에 팔아버렸으니 가운데서 거의 1600만 위엔을 그냥 벌었던 겁니다. 이것은 한화로 28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죠. 2002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28억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박이었죠. 이렇게 큰 건을 하나 했고 그의 상업 제국도 또 따로 계속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지만 샤오디주는 그래도 만족을 못했답니다. 이어 계속해서 그렇게 날뛰고 있다가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사고였을까요? 다음 다시오디주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짜이지!